일단 메리 크리스마스 곽 교육감님. 네. 많이 바쁘신 네, 것 같아요. 예, 나오시자마자 어디 카톡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제가 이 뭐 좀 한두 마디라도 적은 적어서 아, 얘기하는 게 예의. 아, 아니, 천하의 싶어서요? 무슨 곽 교육감님께서. 그렇죠. 일단은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아까 제가 한방눈 이재명 시인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이틀 전에 바로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이 사람 성대모사는 오늘 안 하려고요. 하다 보니까 저도 기분이 나빠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를 잘 모르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발언을 한 후보가 있어서 우리 교육자시기도 하시니까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요 이거를. 아이고 참 철없는 얘기네. 아니 가난하고 못 배울수록 얼마나 자유가 절실하겠습니까? 평생을 잘못하면 갑질에 시달리고 존엄을 침해당하고 살기 쉽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갑질로부터의 자유, 그런 권리 침해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염원은 누구보다도 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오직 우리 시인이 이런 말 한 거 기억나요?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를 소냐? 아. 가난하다고 자유를 모르겠습니까? 얼빠진 얘기죠. 얼빠진 얘기다. 또 한 가지, 글쎄 여기 다 컴퓨터랑 앱을 잘 하실 텐데 이분이 몇 년 후면 앱을 깔아서 구인구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시대가 온대요? 진짜 올려나? 아니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도 안 돼. 진짜? 아, 서승만 박사는 그런 시대가 안 올 것 같아요? 아니 앱으로 저기 구인구직을 하는 네, 시대가 온다고? 네. 야 잘하면은 앱으로 저기 혹시 기차표 이런 것도 끊을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진짜 올지도 모르겠네. 마스크 쓰고 웃으시느라 막 어깨가 들썩거리시네. 깜짝 놀랐네. 이게 아무리 시대착오적이어도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을까요? 교육감님. 글쎄 말입니다. 아, 평생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선택적으로 봐주고 예. 선택적으로 어울려서 술 먹은 것 같아요. 주로 술자리도 검사 부하들하고 좀 예. 스폰서하는 분들, 돈 많은 분들, 또 이러저런 비리 혐의 달고 있어서 접대 혈안이 된 분들, 뭐 이런 분들하고 평생 저녁 자리에 폭탄주 20잔씩 마시고 살았나? 어떻게 정말 나온 지가 꽤 오래된 얘긴데. 근데 같이 술 드시는 폭탄주 드시는 분들 그분들은 네. 술 드실 때 자유로웠을까 싶어요. 할 말 다 하고 다니고 뭐 성희롱적 발언도 하고 자기들끼리는 마음껏 방종을 한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분 그렇죠. 앞에서는 자유롭기 힘들 것 같아서.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다 본인 말이 옳은 줄 알고 나오는 대로 말해버릇한 게 굳어졌죠. 다행히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무도한 후보에게. 한때 갔던 표심이 지금 정상적인 여론조사로는 당연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골든크로스를 넘어서 상당히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교육감님. 네, 네. 고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아니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 이런 표가 나와? 이런 분들은 뭐지? 이런 우리가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네, 네. 자 교육자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법대 교수님 출신이시라서 저랑 아까 잠깐 리허설 할 때 교수님, 곽 교수님 이거 여쭤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어려울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거는 피해가지 말고 광루현 스타일로 한 번은 짚어주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그리고 낮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뉴스가 바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소식이 들렸습니다. 교육감님. 네. 일단 대통령께서는 마지막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은 이해와 해량을 바랍니다라고 굉장히 네. 그 마음이 어떤지를 담은 글자를 쓰셨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 충심과 간절함을 이해는 한다. 하지만 마지막엔 또 역사의 법정이 끝난 건 아니라고 또 방점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저는 뭐 두 분의 말씀 안에 다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과 또 역사의 심판을 또 역사의 심판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다 해주신 거라고 보고요. 사실 저는 그 소식을 보고 윤석열 후보가 뭐 환영한다고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하는 걸 보고 제가 또 깜놀했는데요. 아니 윤석열 후보가 뭘로 대통령 됐습니까? 박근혜 집어넣었다고 대통령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빼면 후보 사퇴하겠다고 해야죠. 그걸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하는 게 이게 자기 모순도 이런 자기 모순이 없잖아요. 도대체
어디예요? 아. 네네, 정체성이 뭐예요? 혹시 제 생각인데 술을 좋아하시다니 보니까 혹시 알코올성 치매로 자기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 까먹은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어. 혹시 자, 요 발언은 서승만 개인의 발언이니까 아니, 모든 책임은 서승만 씨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야, 진짜로. 그럴 수 있잖아. 저도 이제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제 술 먹으면서 블랙 아웃 온 거 이런 거 까먹어요. 그거. 예. 예. 근데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사실 원희룡 지사 부인이 이 장면에서 나와서 뭔가 진단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인성이 어떻고 상태가 어떻고. 자, 박 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니 법학자로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 다만 우리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꼭 그래야만 했었나 하는 절망감, 답답함을 호소한 분들 많이 서서 계셔서 우리 각 교육감님이나 동지들께서 많이 좀 설득이라는 표현보다는 왜 그렇게까지 왔는지, 그리고 우리 대선 정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주의로 무지막지하게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가 마치 공정한 검사인 것처럼 박근혜, 이명박을 집어넣을 때 그 힘으로 반문정서에 기대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모순의 극치를 달리고 있잖아요. 이게 아마 정상적인 국민들에게 좋은 판단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 답답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가 뭐 30번 가까이 촛불집회 개근한 사람으로서 다 비슷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한켠에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도 자꾸 내고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이건 사실 우리 모두가 힘내라는 채찍질 비슷한 면이 있어요. 보면 우리가 압도적이라면 현재 정의가 좀 더 관찰이 되겠죠. 근데 이 한편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 말 행간에 곽 교육감님도 전적으로 환영하지 않는다는 게 다 느껴질 거라고 믿고, 자, 이 장소에서 민주평화광장 5월달에 우리 발기돼 있잖아요, 교육감님. 그때 아주 정성스럽게 원고를 써셔서 이재명의 가치를 정말로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왜 이재명해야 되는지 우리 광명현 전 교육감님께서 아마 이 전체를 합치면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이 지금 보실 텐데 유튜브로 말씀해 주시죠. 예,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 대전환의 시기에는 언제나 약자들은 굉장히 고달퍼집니다. 그리고 대전환의 부담과 위험이 약자들에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이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돌리겠다, 이거 사실 무지하게 배짱 좋은 얘기고, 이런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면 이런 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해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고, 대전환을 기회로 바꾸겠다는 그런 신뢰,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삶이 얼마나 나아질 때에 대한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대전환 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배짱이 두둑해야 됩니다. 쫄지 않아야 돼요. 쫄지 않을 후보가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대전환의 시대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정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집단 지성과 집단 의지를 모아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데, 이 리더십이 어디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기득권, 기득사고, 기득관행, 이런 거에 얽매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네. 그리고 국민이 집단 지성체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대통령의 권력이라도 주권자에 복무한다는 목적의식과 한계를 뚜렷이 자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헌법과 법리에 맞게 행사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무한정인 권력이 아니고 한계가 지어진 권력이라는 뜻의 권한. 아, 일을 할 권한을 달라. 네, 네. 그래서 늘 일을 할 권한을 달라고 그러고, 대통령도 여러분들의 머슴이라고는 하는 섬기는 리더십 누굽니까 도대체? 말과 글을 다루는데 더하고 뺄 게 없을 만큼 스마트한 지도자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저 봤어요. 이재명이라고.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이재명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네. 아이고 똑똑하다. 네. 근데 봤다니까. 네. 그런 분이 있어요. 행정학 박사 서승만. 네. 아이고 똑똑하다. 네. 제가 정말이죠. 네. 마지막으로 네. 하나 어떤 분인지 알아맞혀보세요. 네. 자, 비상한 돌파가 가능한 분입니다. 누굽니까? 이재명! 이재명! 맞아요? 예. 우와. 빠르다. 야.
담대한 실험이 가능한 분입니다. 아, 이 담대한 실험 이재명 이재명 네. 야. 정밀한 실행이 가능한 분입니다. 정밀한 실행. 네. 아, 이재명. 체감 가능한 실적이 가능한 분입니다. 실적. 이재명. 아. 측정 가능한 진보가 가능한 분입니다. 와. 이재명. 예. 나 여덟 개 맞췄어.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대전환을 해낼 분 누굽니까? 이재명. 이재명 네. 후보입니다. 야, 제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네. 이렇게 많이 맞춰본 거 처음이야. 대전하셨어요. 네. 이렇게 문제를 기분 좋아서 진심으로 제출하신 적도 처음이죠. 출제하신 적도. 아. 쉬웠어요. 출제가 너무 쉬웠어요. 자, 우리 광리현 교육감님 법학 교수이기도 하셔서 조금 이렇게 진중하고 약간 이제 점잖은 버전에 익숙하신데 오늘 광리현 교육감님 머릿속에서 우리가 내년 3월 9일 날 압도적으로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이자 제자 명자의 삼행시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미를 드렸습니다. 곽노연 전 교육감님 한 5초 흘렀죠 지금. 아, 이거 받으실 진짜, 거죠? 이거 약간 반칙이네요. 바로 준 거예요. 아무 귀띔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네. 이잡듯 적폐청산 이잡듯 개혁실행. 우와. 재능 있는 모든 사람 다 모아서 명 명랑하게 예. 대전환을 성공시키자. 이재명과 함께. 아.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보통 미리 연습하라고 이렇게 한데 서승만 선배랑 저는 그런 걸 안 해. 즉석에서 애드립으로 자꾸 이렇게 던져. 그래서 인간관계가 좀 안 좋습니다. 너무 송구하고 다른 연예인들도 많이 오시고 이따가 또 우리 공동대표님도 모셔야 돼서 우리 강릉 감님 그래도 핵심적인 본질은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씩 다음에 3탄 때도 또 우리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할 텐데요. 우리 국민들께 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국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 1분 정리해 주시죠. 예, 진짜로 해내는 리더십, 해낼 것이라는 신뢰와 희망을 주는 리더십이 절실한 때입니다. 예. 이 향후 10년 동안 대전환을 해내야 되는데 첫 5년이 후 5년을 또 규정하고 더 북돋을 것인지 짜부라뜨릴 건지 결정하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혁정부의 수장 중에 누구도 172석, 지금 169석이지만 열린민주당 세석하면 172석의 의회 뒷받침을 받는 개혁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예. 역사상 없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여소야대였고요. 그죠? 노무현 대통령도 잠깐을 빼면 그러셨고요. 김대중 대통령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해낼 수 있는 정치 여건을 만난 겁니다. 아, 절호의 찬스군요. 네. 이것을 만약 놓치면 우리는 두고두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광리현 전 교육감님 열렬한 박수로 보내드리면서 네, 자리하시고요. 시간 되시면 함께 하시죠. 야, 명쾌한 통쾌한 말씀이셨습니다.